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에 재학 중인 조유나입니다. 이번 강의는 프리액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프리액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며, 리액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리액트 사용을 위한 초기 세팅 방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시다면, 듣기에 더욱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프리액트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액트는 리액트와 동일한 EX6 API를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프리액트는 총 3KB로 크기는 작지만 리액트와 함께 제공되는 동일한 API 및 기능을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액트에 비해 훨씬 빠르고 가볍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액트는 현재 많은 커뮤니티들의 채택을 받고 있습니다. 니프트, 우버와 같은 회사들이 프리액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는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는 데에 프리액트의 작은 크기로 인해 훨씬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리액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액트는 성능 면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렌더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고 가벼우며 효과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액트와 자바스크립트에 능숙하다면 코드 베이스를 이해하는 데에도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해도 면에서도 유리한 점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리액트 프로젝트와 통합이 용이하므로 호환성도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액트가 대략 얼마나 빠른지 수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질라의 웹 개발자인 피터 뱅스는 자신의 리액트 프로젝트를 프리액트 프로젝트로 변경하여 얼마만큼의 성능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번들 크기가 6배 정도 줄었다고 하였고, 압축되지 않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크게 달라졌고, 코드의 복잡성이 매우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 첨부된 그림을 보면 프리액트가 다른 프레임워크 및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프리액트는 리액트보다 훨씬 빠르며 여타 다른 프레임워크들과도 견주어 볼때 매우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시 리액트 프로젝트와 함께 일부 타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프리액트 프로젝트로 변경하고 싶다면 리액트 및 리액트 돔 임포트를 프리액트 라이브러리로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webpack.config.js에 이러한 구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npm과 yarn을 통해 설치된 모든 리액트 패키지가 프리액트 프로젝트에서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프리액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프리액트가 웹과 앱을 결합한 프로그레시브 웹 앱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즉, 프리액트는 작은 크기로 빠르게 로딩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 시간을 더욱 단축시키기 때문에 PWA 사용에 있어서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액트와 리액트 간의 여러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액트 자체는 리액트를 다시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중 대부분은 매우 사소한 것들이며, 리액트와 100% 호환성을 가능하게 하는 프리액트 컴팻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액트에서는 클래스 네임 대신 클래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리액트 클래스 네임 사용을 중지하고 일반 클래스 속성을 사용하여 일부 CSS 클래스를 HTML 요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로 인해 클래스 네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클래스 네임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므로 계속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는 프리액트는 props와 state를 렌더 함수의 전달 인자로 사용합니다. 리액트에서 props나 state를 참조하려면 매우 길고 읽기 복잡한 구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액트에서는 this 키워드를 제거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코드를 더 깔끔하고 읽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코드를 수정하려면 EX6 디스트럭션 할당을 사용하여 이러한 객체를 더욱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프리액트는 기본적으로 props와 state 객체를 인자로 렌더링 함수에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법들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리액트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훅을 사용하는 리액트 코드와 비교했을 때 코드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import 섹션에서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프리액트 모듈에서 훅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훅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응용 프로그램이 더욱 작아지게 되고 훅을 가져오면 패키지 무게가 대략 1에서 2KB 정도 증가합니다. 또한 컴포넌트 딥캐치 함수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컴포넌트 딥캐치 함수를 사용하면 컴포넌트 트리에 있는 예외를 포함하여 렌더와 같은 함수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를 포착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친숙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 서비스에 로그 항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빌드 툴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리액트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되어 있으며 빌드나 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의 주요 단점은 빌드 단계가 필요한 JXX를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프리액트는 HTM이라는 JXX에 대한 대안을 사용합니다. HTM은 표준 자바스크립트에서 작동하는 JXX와 유사한 구문입니다. 빌드 단계를 요구하는 대신 2015년에 추가된 자바스크립트 자체 태그 템플릿 구문을 사용하며 모든 최신 브라우저에서 지원됩니다. 번외로 프리액트는 HTM뿐만 아니라 H 함수를 임포트하여 JXX를 가상 DOM 요소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또한 프리액트는 프리액트 CLI를 사용합니다. 프리액트 CLI는 최신 웹 개발에 최적화된 프리액트 응용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웹팩, 바벨, 및 포스트 CSS와 같은 표준 툴링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성으로 인해 프리액트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프리액트는 리액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리액트와 달리 prop 타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synthetic 이벤트가 없는 것입니다. 프리액트의 브라우저 지원 대상에는 이러한 추가 오버헤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리액트는 이벤트 처리를 위해 브라우저의 기본 add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프리액트 컴팻을 이용하여 리액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프리액트와 리액트의 사소한 차이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프리액트 개발에 필요한 초기 세팅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m 프리액트 CLI로 프리액트 CLI를 설치하여 줍니다. 프리액트 CLI는 컴퓨터의 터미널에서 로컬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 도구입니다. 프리액트 응용 프로그램을 초기화,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먼저 npm을 사용하여 설치합니다. 프리액트 CLI가 모두 설치가 되었다면 프로젝트를 만드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디폴트 키워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동안 사용할 템플릿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 세팅을 해야 합니다. 개발 서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새로 생성된 프로젝트 폴더 내에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npm run 대부를 통해 개발 서버를 열어주고 서버가 시작되면 로컬 개발 URL을 클릭하여 브라우저에서 엽니다. 그렇게 되면 작성한 코드가 브라우저에 반영되어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번 직접 프리액트 개발에 필요한 초기 세팅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m install project CLI로 project CLI를 설치하여 줍니다.
그 다음은 프로젝트 크리에이트 디폴트 프로젝트 이름으로 프리액트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둘다 설치가 잘 되었다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내로 디렉토리를 이동하여 개발 서버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dev를 입력하고 localhost URL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코드로 화면을 렌더링하여 프리액트를 이용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일 바로 프리액트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닌 리액트 프로젝트를 프리액트 프로젝트로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액트 프로젝트를 프리액트 프로젝트로 변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액트 및 리액트 DOM에 대한 프리액트 컴팻을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 베이스를 변경하지 않고도 리액트 및 리액트 DOM 코드를 계속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액트 컴팻은 번들 크기에 약 2KB를 추가하지만 npm에서 찾을 수 있는 기존 리액트 모듈을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액트 컴팻 패키지는 프리액트 코어 위에 필요한 모든 수정을 제공하여 하나의 모듈에서 리액트 및 리액트 DOM처럼 작동하도록 합니다. 리액트에서 프리액트로 변경하기 위해 자체 코드 베이스에서 프리액트 컴팻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액트의 API는 리액트의 API와 거의 동일하며 많은 리액트 코드 베이스를 변경할 필요 없이 프리액트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임포트로 가져온 모듈들을 리액트 베이스가 아닌 프리액트 베이스 모듈로 바꾸고 기존의 리액트와 호환되지 않은 코드들은 제거하는 방식으로도 프리액트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프리액트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로딩 시간이 매우 짧은 대형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이나 작은 위젯을 구축한다면 프리액트를 쓰는 것이 여타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리액트에서 프리액트로 전환하면 번들 크기를 줄이고 앱 로딩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 프로젝트의 주요 요구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액트를 사용하는 동안 일부 리액트 기능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겁고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우에는 리액트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리액트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즉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5개에서 10개 정도의 NPM 패키지를 설치해야 하는 프리액트로 앱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프로젝트에서 작은 앱 위젯, 랜딩 페이지 또는 PWA와 같은 프로젝트를 구축하실 계획이라면 프리액트의 사용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이상으로 프리액트 소개 및 설치 강의였습니다.